잘 갔다 와. 당신 건 무슨 소리야? 애들이 뛰어넘는다고 못 만나냐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만나진다는 거지. 이제 내후년이면 애들 성인 된다고. 응? 아니 주호가 아무리 전학 갔다 그래도 대학생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지 않겠어? 당신 정말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말어. 어? 엄마 저 다시 미술학원 등록해도 돼요? 갑자기 왜? 너 다시 전교 꼴찌 하려고? 수미야 그래 그림 다시 그리고 싶어? 제가 잘하는 거 재미있는 거로 승부를 보고 싶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미술 쪽에 재미 있다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전엔 목표도 없고 흥미도 없어서 그냥 취미였을 뿐이었는데 저 목표가 생겼거든요. 가고 싶은 대학도 있는데 성적으로만 가기엔 좀 자신이 없고 미술로 1등해서 그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전에 다니던 학원 다시 다닐래? 아니요. 새 학원 알아볼게요. 추억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방해돼요. 넌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말하냐? 누나 말고 다 알아듣거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잘 갔다 와. 수민은 오늘 회사 나가는 거야? 어, 촬영 컨셉 설명 들어야 돼.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낮에 나와 점심이나 하자고. 뭐야, 유 팀장 만날까 봐? 일부러 피할 거 뭐 있어? 그래도요. 수인이가 부탁한 건데. 어머니랑 화해했어요? 화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드러내놓고 싸운 게 아니라 미묘한 신경전 같은 느낌이라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슬범의 말대로 어른들을 반대하시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지수씨 부모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어제 오빠랑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 희로씨. 무슨 일이야? 이쪽으로 앉지. 상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나한테? 제가 한국에 안 온 사람도 없고 이사님은 객관적인 분이시니까. 무슨 얘긴데 그래? 제가 지수 씨랑 교제하는 문제 때문에요. 지수 씨 부모님도 만났고 가족들도 만났는데 다들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럴 줄 몰랐어? 난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로 씨도 사랑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 네. 그건 다 남 얘기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국제 결혼도 흔하다지만 그건 다 남 얘기일 때라고. 내 가족, 내 자식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부담스럽지 않겠어? 희로 씨, 알다시피 아직 한국에서 자리 못 잡았어. 취업 비자도 없어서 툭하면 일본 드나들어야 하고 의료보험도 신용카드도 없는 사람이잖아. 이러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해. 좋다, 사랑한다 그런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족의 결합이잖아.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마냥 연애만 하면 되겠어? 부모님께 인사 갈 정도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내가 너무 안전적으로만 얘기했나? 아닙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씨, 나야. 어, 네, 선배님. 차요? 아, 좋죠. 근데 밖에서 뵈면 안 될까요? 제가 사무실로 가기는 좀 불편해서요. 그럼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장 이사님이요? 어, 오랜만에 차 한잔 하자시네. 어,
그럼 나랑 같이 나가지? 나도 회사 가는데? 아니야. 다음에 만나려고. 언니가 엄마더러 유 팀장 만나지 말랬지. 그래서 피하는 거야? 얼른 나가기나 해. 수인이가 장모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몰랐었군. 예. 유 팀장이랑 사부인 사이가 걱정됐던 모양이야. 장모님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서운하도 어쩌겠어. 이해를 해야지. 아마 이해할 거야. 우연찮게 들켜버렸어. 우리도 수인이가 집사람 친딸이 아니라는 거 가능하면 영원히 숨기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거든. 수인이가 내색은 안 했지만은 충격이 컸을 거야. 집사람도 더더욱 수인이한테 잘하려고 애썼지만은 한동안 두 사람 사이가 불편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중간에서 내가 아주 곤란했지. 예를 들면 수인이랑 수미가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집사람은 수인이를 나무라지 못했어. 서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인이는 오히려 그걸 더 서럽게 받아들이더라고. 유 팀장이야 뭐 자기가 다 커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성숙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부딪힐 일이 생기면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자네가 중간에서 잘해줘. 예. 그건 그렇고. 그 기획안 검토야 전에 했으니까 됐고. 그 방송국 편성권 어떻게 돼가나? 아직 편성 확정은 못 받은 상태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싱글맘 프로젝트가 국제 시상식에 출품된다는 소식은 들었나? 아, 예. 아, 근데 워낙 쟁쟁한 작품들이 많아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그 편성에도 유리해지는 거지? 예. 아, 그렇지만 그 작품은 엄연히 따지면 드림워즈만 넥스트의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 나도 편성팀 한번 만나보지.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자네가 사위라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자네 재능과 역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내 회사에서 나가서 첫 작품 하는 건데 혼자 잘 되면은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아서 그러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 생얼로 촬영을 하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스미스 피부가 깨끗하고 환해서 하는 클렌징 폼한 건데 그럼 화장하고 촬영하게? 아, 나 그래도 나름 잡티 많은데. 그 정도면 깨끗한 거지. 별일이네. 칭찬을 다 해주고. 나 수미씨 칭찬한 거 아니야. 피부 칭찬한 거지. 저기 유 팀장,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 솔직히 우리 언니 그 집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우리 엄마한테 수차례 경고했거든요. 경고라니? 유 팀장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집 엄마가 우리 언니를 싫어하는데 우리 엄마가 유 팀장을 만나고 다니면 괜히 우리 언니한테 화풀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아니긴. 우리 언니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무슨 얘기? 유 팀장 엄마가 싫어하니까 우리 엄마더러 유 팀장 만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아니, 솔직히 그 집 엄마 좀 심술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유 팀장 우리 엄마 딸인 건 맞잖아. 별걸 다 질투해. 아마 아키다 히로랑 유 팀장 사귀는 거 우리 엄마가 먼저 알아서 열받아서 그러는 걸 거야. 그래서